안녕하세요. 원피스에서 주인공 루피 역할을 맡은 성우 강수진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외화 시리즈를 통해서는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많이 만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카메라 앞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기는 참 드문 일이네요. 근데 이번에 원피스 극장판 기기태엽성의 메카거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극장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점점 더 기대되는걸? 어떤 루피 결정했어! 선장 명령이다! 시간 낭비라니까! 시간 낭비지만은 어떠냐?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물이 있지 않냐? 그걸 우리한테 준다는데 해적이 보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냐? 뭐야? 그 꼬마 거북이가 가리킨 곳을 향해! 출발! 극장에서 처음 만나는 원피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정미숙입니다. 원피스 극장판 팬 여러분. 아, 그동안 참 원피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극장판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더빙을 하다가 극장판을 상영하는 게 처음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요.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곧 여기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들어갈 거예요. 네. 굉장히 그 남이가 아주 더 다혈질이 됐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게 그런다고 해결돼. 이게 뒤에 브레이크가 있어. 이거 앞으로 꺼져. 뭐하고 있어 쩔어. 안 되겠어. 뭐라고? 손님이야. 손자는 잠깐만. 저기 부딪혔다가 그대로 두동강 나는 거라고. 안녕하세요. 원피스의 조로 김승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TV에서만 뵈다가 매주 한 번씩만 뵈다가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극장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누야자의 세쇼마루입니다. 링 니가 먹을 건 니가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역도 했었고. 또 스펀지송도 아시죠? 스펀지송. 나 스펀지송이야. 따라와, 따라와. 뭐 제가 여러 가지 변신을 많이 했지만, 이번엔 조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꼭 극장에서 만나 뵙고요. 오이, 아유, 가정전이야. 괴물이잖아. 그럼 이제 그만 끝내주지. 참검. 에어리바라! 남이가 죽이려 들 텐데. 즐거운 학교 생활 보내시고요. 저를 만나서 또 즐겁게 또 원피스를 한번 즐겨보자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성우 김일입니다. 반갑고요. 만나뵈서. 원피스를 지금 한 4년 동안 KBS에서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도 상당히 애착이 많이 가고, 일단 어린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켓몬스터라고, 포켓몬스터의 그 귀염둥이 악당이 있어요. 로이라는. 슬램덩크의 송태섭. 요리사요. 지금은 요리사인데,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또 남이라는, 남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캐릭터, 여자 캐릭터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 바보 녀석은 뭐가 좋다고 지나 난리야. 야, 조로,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에? 10월 26일에 극장에서 개봉을 하니까 아무래도 TV에서 보는 것보다는 크고 스케일도 크고 웅장하고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은 부모님 졸라서 손잡고 이렇게 관람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뭐,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본 영화 보면은, 봉신년에서 사불상 역할하고요. 더 파이팅에서 선도, 하고, 아나운서 목소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환상게임? 환상게임에서 제일 그 재밌는 캐릭터 있잖아요. 빨간 머리 유익. 제가 좀 코미디에 강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일본 만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피스에서 우섭 역할을 지금까지 TV 시리즈부터 좀 맡아서 했고, 지금 극장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주대하게 될 텐데요. 참 반갑고요.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재미있게 본 후에 이게 나올지도 있습니다. 네. 이 배역 중에서 제일 겁도 많고요. 근데 제일 큰 소리는 또 내요. 아주 뭐, 배짱도 크고, 뭐랄까, 잘난 척보다도 용기 있는 척, 또 여성들 앞에서, 또 꼬마들 앞에서, 또 힘없는 어른 앞에서, 노인 앞에서, 뭐 그런 캐릭터인데, 누구보다도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정도 많고. 그래서 이 전체 원피스 배역 중에서 가장 그 감초 같은 역할이에요. 야! 저 무기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죽겠어! 아니! 네, 저는 지금 원피스에서 니코 로빈이라는 캐릭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이누야샤라는 작품에서 카라, 그리고 그 세시오마루를 쫓아다니는 귀여운 꼬마 링 캐릭터 두 가지 캐릭터를 맡았었고요. 제가 맡고 있는 니코 로빈이라는 캐릭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이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능력을 쓸 때마다 백만송이 꽃 뭐 이런 그 외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멋지고 지적인 섹시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황금 왕관은 이 섬 어딘가에 있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내 생각엔 흔들노래가 그 힌트일 것 같아. 그동안 TV 시리즈에서만 여러분 뵙다가 이번에는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떨리고 기쁘고 그래요. 앞으로도 원피스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그들의 모험, 또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이번 극장판에서도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원피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